네, 차트 매매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엣지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목요일 날 뵙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 날 한번 시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게요. 뭐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펼쳐질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상승하다 또 밀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부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은 여전히 그 조정 국면의 그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상승하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또는 일반이든 뭐 누군 상관없습니다만은 새로운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야만이 추세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거래대금이 그다지 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있는 기존의 세력끼리 그 공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면은 그 팔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의 움직임을 그 반등 파동의 바운다리로 보고 있는데요. 전고점이었던 3,316부터의 하락세가 ABC 큰 하나의 A 파동을 끝내고 이제 반등으로서 B 파동을 완성됐다고 아직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반등 파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빠져가지고 C 파동으로 나타날지 바로 C 파동이 될지 아니면은 한번더 반등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지 그는 좀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등 내지는 조정의 국면에서 시장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좀 반등의 어느 정도의 선 목표까지 왔고요. 이 다음에 좀 되밀리는 흐름들입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고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소화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는 괜찮았다가 코스닥도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이야기할 때 통상 이제 구름 위쪽이 있으면은 상승세라 그러고 그리고 구름 아래로 내가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코스피 지수는 이미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하락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그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구름 아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평을 해서 이제 중립지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은 우리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상황으로 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후행 스팬인데요.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놀면은 상승 추세,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인데 지금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추세의 그 가늠자로서 좀 하락 조정을 예고하는 듯이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쳐다보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능성 또는 확률로 본다면 구름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기보다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의 운명을 띌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뭐 수급이 외국인이라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차익 매금을 심으면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고 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집니다만 지수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도 오히려 반등이나 패턴이 좀 약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가장 큰 1위 대장주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수에 대한 그 악영향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 날짜, 이거 일목에서 말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일목에서는 지켜봐서 기간 개념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6일이라든지 9일이라든지 17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그 시간론의 매듭으로 보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들어졌던,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만들어졌던 장중 저가가 74,800원이었는데, 그 74,800원이란 게 지난번 저점에서 따져볼 때, 고점에서 따져볼 때 정확하게 26일 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타냈던 72,500원은 이 고점에서 따져가지고 33이라는 정확한 그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의 리듬과 따지다 보니까 74,8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일 변곡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74,800원이 버텨준다면 좀 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가 내일이라도 74,800원을 무너뜨린다면 뭐 변화일은 오히려 추세가 더욱더 하락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변화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도 약하고요. 지수나 뭐 대형주가 약한 가운데 뜨거운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은 오늘도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을 지금 시세를 뿜고 있는데 LNF가 17%, 첨보가 10%.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2차전지 쪽 좀 봐주실래요? 예,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날아가면서 40만 원 돌파했고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에코프로미프롬을 차트를 놓고 이게 무슨 추세냐라고 말한다면 누구나가 다 아 그거 상승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추세가 핫하면 상승 추세로 날아갈 때 고점이 어딘가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뭐 43만 원의 고점일 거야, 45만 원의 고점일 거야, 37만 원의 고점일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냐니까, 그 일목균형표도 그렇고요. 또 엘리오트 파동 이론에 그렇고, 충격 파동의 고점을 예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로 볼 때 파동으로 말한다면, 바닥에 출발해서 1번, 2번, 3번, 4번, 현재 5번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현재 꼭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때까지 계속 내밀어두면서 달리는 말에서 일찍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상으로 봤어도 70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내리면 아 그때가 꼭 밀리면은 그때가 꼭지구나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2차전지 쪽이 제일 셉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환율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1170원대 올라옵니다. 외환시장 흐름 체크해 주세요. 그 역시 이제 미국의 경우에 뭐 그 테이퍼링에 관한 기대감이 우려감이라 그럴까요?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에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가치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조차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다라고 보여지죠. 제가 이 그래프에다가 그려놓은 것은 사실은 다른 데서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상승 추세인 것을 그려두은 게 합니다만은 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오면은 절묘하게도 지지선이 나타나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봤어도 구름 위에 있는 상승세, 기준선 위의 상승세, 우행스 밴드 캔들 위에 있는 상승세, 모든 것이 다 달러의 운하 환율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나라의 달러의 운하 환율이 전제로 봐서는 상승세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국제수지나 또는 외환보유고나 펀더멘탈을 고려해 볼 때, 과연 달러의 운하 환율이 1180을 넘어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1200원 또는 그 이상 올라갈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달러의 운하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뭐 명백히 차트로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게요. 쉽게 좀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고요. 자, 투자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뭐 시장 에너지들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연휴를 또 두고 있고요. 추석 전 또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하고요. 혹시 또 좀 눈에 띄는 종목까지 있으면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야, 결국은 이제 상상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길다란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의 추세가 상승 추세라 그러면은 뭐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섹터를 본다면 뭐 2차 전지도 강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그 철강, 저희 철금속 같은 소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눈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철강도 그렇고요, 뭐 동도 그렇고 또는 아연도 그렇고 주석이라든지 이런 철강 관련 그 철금속 관련해서 상당히 그 철금속 비철금속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 종목이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 여전히 추세가 구름 위에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를 관심 정보로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영풍,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풍은 철강주는 아니고 이제 아연 관련 종목입니다만은 아연 관련해서도 아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영풍이건 또는 포스코건 소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상당한 실적 호전,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라 그래서 영풍 그리고 포스코를 관심 종목으로 꼽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네, 차트의 기술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고요.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중근 마크로에치 코리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